박 도사님 인생이 짜자. 앞으로 바쁘시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 가는데 직원들이 나를 보면서 멀리 좀 박 도사님 왜 그러는 거 아니야? 저도 그 신문 오늘 처음 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천간론. 식간의 순환, 천간의 종류. 천간의 종류는 여러분들 이 위에서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표현될 수도 있고, 오행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간의 속성, 천간 총론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놨지만, 역서들은 대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뺀질 해가지고 이렇게만 보고 이 강론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간을 배우는 이 10개의 에너지를 가지고도 옛날 어른들은 10년이 걸린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목이라는 놈으로 1년 365일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입춘부터 생각하면 입춘일 때 내가 갑목이 된 마음으로 서 있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5월달에도 서 있어 봐야 되고 겨울에도 있어 봐야 되고 가을에도 있어 봐야 되고 그래서 정력리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뭘까 하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게 공부를 못한단 말이죠. 10년 동안 할 것 같으면 사법고시 공부하시지, 그지? 예. 물론 요즘 그쪽 인기 별로 없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총 동원하셔서 이 식간의 마음으로 1년 365일을 날라갔다 왔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추리력이 필요한 겁니다. 명리학을 전문으로 해서 업을 하려면 적어도 직업을 10개 이상 전전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특성을 알게 되고 이혼도 해봐야 되고 아파도 봐야 되고 그게 왜 경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직접 못하니까 책을 통해서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하는 사람들이 운동력이 좀 부족해요. 앉아서 이것만 돌린다고 잔머리만. 제가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총론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천간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흐름을 보면 이게 지금 논 목만 가지고도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갑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신 듯 해도 이 부분에서 한 놈이라도 진면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공부의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사주에, 자기 살림에 관심이 많지 너무 살림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는 나가시되 자기 일간 위주로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 끝나고 나면 마누라 거 보게 될 것이고 또 남편 거 보시게 될 것이고 자식 이웃으로 나가면서 그거를 간택함이 아니다. 명리학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사주가 좋니 나쁘니로 평할 게 아니고 이 사주가 통근이 잘 돼 있는가 기운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대운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해서 부족한 사주를 만나면 측은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이웃에 있거나 자기 인척관계에 있다면 어떤 에너지를 내가 보충해 줌으로 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를 줄까로 생각하셔야지 사주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시면 이 공부는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괴로워진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요래 보고 그분이 오신 것 같이 생각해서 한번 대봐라. 허허이 애니 숨어있는데 그래요 우지하라는 거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라는 거는 글자의 변화요. 그 변화 속에 다각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로 볼 때 제가 아버지, 처,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어느 시점에서 자기 공부에 따라서 또는 취향에 따라서 한 군데를 국한해서 보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리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데 봉사하냐면 윤리도덕을 일반적인 윤리도덕을 넘은 단계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남자 사주가 목이다. 그러면 토가 어떻게 됩니까? 재가 되겠죠. 그런데 목이 아주 많고 목 다 하고 토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센 편인데 대운에서 생운에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목극토에서 토의 에너지가 박살나겠죠. 자, 이럴 때는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많아지니까 토를 많이 필요로 해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이 필요해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나의 경쟁자가 출현하는 거죠. 똑같은 재물의 양을 놓고 많은 사람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재물이 작다고 느껴집니다. 아울러 처의 모습을 딱 쳐다보면 처도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 양반이 눈이 다른 재를 취하는 쪽으로 재물을 취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참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부업으로 뭘 해볼까? 새로운 일을 어떤 투잡을 가져볼까? 들이잡을 가져볼까? 아니면 업종 변경을 해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마누라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여자를 한번 봐볼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버지야 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서의 해석이 가능한데 이럴 때 과연 우리는 건강학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목극토 할 때 처의 건강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처되는 사람 부인의 사주가 본인에서의 처의 역량보다 크지만 대저 부부지간은 경험학적으로 보면 이럴 때 처도 난처한 공경에 처해 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봅시다. 남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나의 수입은 고정되어 있다면 그 영향을 받는 토가 상태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가정경제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불평불만이 많은 처를 보고 남자가 넓은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 현실적으로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건강상 문제가 된다면 때로는 이 입장에서는 파견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다반사로 이런 문제에 극복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발동됩니다. 인생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향이라든지 나의 기준점이 무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 이거에서 우리가 요 범위 내에서 안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상담이라는 거는. 그러나 이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역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좋을 사주 또는 이럴 때 이혼수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의기합이 너무 좋으면 때로는 사별의 운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현명하게 주위 여건 환경을 잘 활용해서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무슨 보관이 있을 기라 말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아무튼 요 정도로 이제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그 논에 들어가 보면 자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 보십니다. 천간 강론에 목은 분발지기로 나가려는 힘이 되니 이것을 한마디로 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원천은 억압된 상황에 대한 강한 반발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이 억압된 기운이란 수가 되는데 이것이 목을 목답게 해주는 근본이 됩니다. 막 자라기 시작한 양기가 상향하려는 기상으로 그 목적은 화의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목적의식은 강하나 시간에 대한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화라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의 시기는 음기에서 막 탈출하여 자라기 시작한 양기로 생식의 기능이 이루어지기 전인 초년기입니다. 씨앗에서 나온 기운이 외부와 관계하려는 작용으로
적극적이고 지치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수의 씨앗 상태는 생명의 활동을 멈추고 잠복해 있는 시기인데 무의 상태에 이르면 정지 상태에 있던 그 씨앗이 외부와 관계하려는 동적 상태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니 이때부터 진정한 생명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절대적 개체의 개체가 아닌 상대적 개체로서의 생명 활동을 한마디로 인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좌측에 있는 28페이지에 있는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오류가 지금요, 논목 처음 지금, 위에 다섯 줄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목은 분발지기로 음기를 뚫고 나가려는 힘이 되니 이것을 한마디로 생이라 표현할 수 있다라 함은 그 전에 음의 상태가 없이 목이 출발할 수 있습니까? 자, 목이 시동이에요. 시동, 차로 말하면. 근데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에이, 세르모달을 다 조지지. 소리도 물론 나지만. 그래서 뭔가가 출발한다는 것은 그 전의 상태가 어떻다? 정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출발의 근원은 수에서부터 시작이다. 그 음적이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뚫고 나오려는 목의 에너지는 당연히 확산이나 마무리보다는 어디에 있다? 자라남에, 곡직의 에너지에 모은 힘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힘의 음처는 어디에 있다 했노? 억압된 상황, 여기에 밑줄. 억압되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역사적인 발전론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때 일본을 통해서 억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잘 됐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또 맞아 죽는다 이거.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발지기는 더 상승할 것이며 그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약속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도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려면 적당히 억압된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은 그렇게 정지 상태의 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화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은 강하나 시간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 자, 목기소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 대한, 저도 목기인데 간목을 쓰고 있는데 목적의식은 분명한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해갖고 마무리 짓는가의 에너지는 부족하다. 부족한 걸 알면 됐단 말이야. 그럼 어쩌면 됩니까? 시간 활용을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시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뭐 솔직히 고백해야지. 되도록 노력하면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목에 대한 아주 강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화라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효율이 떨어짐도 어차피 목이 가져야 될 성향 중에 하나이다. 목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에 대한 거란 거는 절제하는 에너지인가 금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이 목 닦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업을 한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사업의 아이템이 되고 시동만 걸어놓고 운전은 누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차 탈 때 널 걸어줘. 시동은 내가 걸어줘. 근데 운전을 안 해요. 잠이 왔어. 옷만 하면 자니까. 응? 네, 여러분들은 요 지금 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목과 토금수로 이해하실 일이 아니고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자, 목이라는 놈을 또 우리가 형상으로 생각해 봅니다. 목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물. 물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에너지죠. 그래서 엄마 없이 태어난 놈 없다. 또 화로 본다면 그 화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 목이 있다. 그런데
목이 1차적으로 수의 에너지를 받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2차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토. 그게 나의 재물이지 않습니까? 엄마로부터 젖을 다 먹고 나면 지 알아서 무이하지. 지가 스스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스스로 벌기 위한 토라는 과정은 목이 무엇을 확보할 때 가능하다? 화라는 활동적인 확산의 영역을 가질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목기 가지신 분은 계획을 실천하는 것만 잘하면 재열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치해야 된다. 성쇠와 생사. 그 뒤에 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목을 관찰할 때는 외의 세력으로 성쇠를 분별하고 기의 흐름에 따른 생목과 상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쇠를 보는 것은 목의 흑불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목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육신의 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생사를 본다는 것은 목의 사용처를 분별하여 부기와 성패를 가늠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활동과 직업적 성향을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 목이라는 놈을 묶고 봤을 때 목은 다 목입니까? 근데 이 목이라는 놈이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때 1년 365일을 유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삶이. 그러면 목이라는 놈이 봄에는 어떨까요? 자라나야 되죠. 여름에는 어때야 지 모습입니까? 확산해야 되죠. 꽃을 피우고 넓게 울타리를 치고 자라나야 됩니다. 가을에는 어째야 됩니까? 열매를 맺고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잘려서 제목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무독불 모든 나무는 자라남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을에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실합니까? 성장이 멈추고 열매의 에너지가 다 가야 됩니다. 그죠? 겨울에 나무는 죽어 잘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목 생과 사를 구분한다는 것은 생사를 구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활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죽어있는 사목으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더라. 쓰임새라는 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무엇을 용, 쓸 용자. 그래서 용신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놈이 언제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환경을 갖느냐에 따라 무엇으로 쓸 것인가가 결정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의 나무는 겨울의 갑목은 뭐한테 써야 되겠습니까? 재물로 쓸 때 할 때 이게 없으면 이거를 잘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주에. 자, 그리고 아울러서 봄이 오거나 생명이 시작될 때 목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일단은 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더워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시사철 필요한 게 다르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달라지노 하면 안 되고 우리 역학의 기본은 다름을 근본으로 두고 있는 데 있다. 저 사람이 어저께까지 나를 좋아하다가 오늘 미워지는 게 당연하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우리는 자연의 이치로는 어긋난 삶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자연의 테두리로 보면. 개 보고 한 사람하고만 살아 안 하죠. 우리 인간이 첫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는 일부 일체제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문화고 관습입니다. 그죠? 서로가 그런 걸 지킴으로 해서 편안한 삶을 가기 위해 우리끼리의 약속이지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인연법으로 따지면
억수로 줬던 사람이 갑자기 미울 수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의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인생살이에 뭐 답이 있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에 필요한 용체의 사람을 써줄 수 있는 것. 나 역시도 객관적으로 보고 지금의 나는 무엇으로 써야 되는가, 활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다. 그리고 이 목 하나를 놓고도 여러분들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또 성세로 보면 목이 많고 작음에 따라 쓰임이 다를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사의 문제는 조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사목이냐 생목이냐를 본다면. 그러나 억부로 본다면, 자, 제한된 토라는 땅 안에 목다 하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습니까, 아까? 일단 목이 많아서 토를 극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많으면 수생목에서 더 많아지겠죠. 자, 이래서 이제 요걸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또 같은 목으로 보면 목이라는 놈이 또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지, 이것도 좀. 근데 나머지를 보면 화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뚱뚱하니까 배출 많이 하면 되겠죠. 목생화에서 화는, 토는 어떻게 돼요? 이건 역시도 작아서 걱정이니까 올려준다. 또 금으로 와보니까 금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쓰면 되는 기고 요거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와 목으로 들어오면 내가 어떤 일을 벌리기에 좋을 때입니까, 아닌 때입니까? 때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천문이에요. 시기적으로 최선의 노력은 하되 일을 벌리지는 말아라. 벌리지는 말아라. 아울러서 화토금이라는 놈이 상승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간다 보시면 되겠죠.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화토금 중에서 무엇을 쓸 건가는 아까 말씀드린 생사와 결부지어서 보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겨울 붙으면 뭘 때를 써야 돼? 한참 자라야 되는 때는, 추울 때는. 그렇게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이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놓고 진정한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오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도 의사가 의료행위와 같이 이럴 때 화도 한번 쓸 걸 궁구해보고, 토를 한번 쓸 것도 생각해보고, 금을 쓸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명리학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쪽집게가 아닙니다. 집어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의사가 병원에 가면은 꽉 집어내가, 아, 그거 암 같은 데가 바로 팍 찔러가. 그 잡으면 됩니까? 검사하고, 궁구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가능한 변수를 생각한 연후에 작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공부는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오행에 다가서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오행에서 똑같은 작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의 개념. 목은 화의 공간을 지향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목은 좁고 높으며 더 높이 오르려는 획적 공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투쟁의 목적이 상향해 있으며 현실보다 이상적인 것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목이라는 놈은 확산의 에너지보다는 횡적 성장에 우선시 두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위를 살피는 데는 약합니다. 전파하는 에너지보다는 자라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화의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이상향의 꿈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떤 에너지가 강할까요? 하루를 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예. 낮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확산하는 일이 움직여야 되겠죠. 저녁에는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 짓고 일기를 써야 돼요. 밤에는 뭐 해야 돼? 딥이 자야 돼. 그게 거꾸로 같이 저같이 놀면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졸고. 이러면 상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본보기로
시간에 대한 효율성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기의 형상은 그렇게 나와 있고, 간목의 자의, 그것도 여러분들 형성적으로 보시면 되고, 성정. 자, 위로 뻗어 올라가는 기상으로 매사에 선두가 되길 원하며 지기 싫어합니다. 인생 두시 연의 속성을 갖습니다. 자, 지기 싫어하니까 질투심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경쟁적으로 빨리 자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 음양적 관점. 자, 처음에 우리 자 칠판을 좀 보시겠습니다. 갑목이라는 놈이 씨앗을 뿌려 올라올 때는 무엇을 뚫고 올라온다 했습니까? 수의 에너지를 뚫고 올라옵니다. 수는 우리가 목화는 에너지가 음양으로 나누면 양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죠? 금수는 음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음이라는 물 껍데기를 묶고 올라오니까 나의 표면에는 물기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나무는, 갑목은 겉으로 오면 억수로 힘이 있어 하는데 안으로 떨고 있어요. 아직까지.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떨고 있나 이거하고 똑같아. 그래, 추우면 여러분, 창, 어금니를 깨물고 이렇게 서 있죠? 그게 갑목의 형상으로 보시면, 딱, 어금니 깨물고 이렇게. 이건 여유가 좀 있어요, 없어요? 살랑살랑, 기회를 좀 볼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은 성패가 아주 급격합니다. 을목은 생명력이 깁니다. 나무의 본질적인 에너지는 어찌 보면, 을목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도 갑목은 음을 바깥에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갑목이 직선적 운동에 비하면 을목은 나선형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행적 관점도 보시면 되고, 계절적 관점, 충목, 화목, 추목, 동목. 그래서 이거는, 자, 동목으로 우리가 겨울에도 보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쇠와 어울려서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사목일 때는 쇠로 쓰지만, 근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불을 필요로 하겠죠? 불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추나 추동의 목기의 에너지들을 한번 예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바의 시기를 봅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 진도 나가는 거는 갑목부터 계수까지를 쑥 훑어지나가고 또다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를 보니까 갑목은 기가 상향되기를 원하니 병화를 필요로 하여 서로 좋아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금은 갑목의 기운을 자제시키는 것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떻다? 반드시 필요하다. 지지로는 충미가 천을 기인이 되며, 충미는 흙으로서 기인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충미라는 놈이 왜? 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충미가 왜 천을 기인인가? 한번 보세요. 뭐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뭐 다른 토도 다 필요를 합니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해수와 진토를 좋아한다. 해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 중에 무토와 갑목과 임수를 다 가지고 있어. 이 해수는 갑목으로 볼 때는 엄마같이 주기도 하며 때로는 제 영향도 주고 친구도 되어줄 수 있죠. 그리 나쁘다 할 이유 없고. 요놈 역시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술충미가 크게 해로운 게 없고 해수는 갑목이 아주 좋아하는 놈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갑목이 기토와 합되고 명이 습하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수가 왕하면 임목이 필요하고 화가 왕하면 진토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약장사 같다. 자,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각기합 토로 바뀐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사주에 갑이 기토를 만났을 때 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합을 제어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합은 안 됩니다. 또 2대1의 정합이 돼도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대1의 정합이란 머스마 둘이 여자 하나하고 합이 되는 거 일본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땐 눈치를 보고 잘 못해요. 아울러 옆에 경금이 있을 때도 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합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옆에 있으면 할 본분을 잊어버리고 옆에 그거하고 쿵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본분을 잊을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 아울러 그런데다가 습하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어렵다 해놨고 수가 많으면 임목이 필요하고 이 말은 사주에 물이 많으면 호랑이를 타고 건너라. 이제 옛날에는 말을 그렇게 해놨어요. 호랑이가 뭡니까? 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은 물이 많을 때 무토가 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습기가 있는 놈이 아니거든. 물을 흙으로 막고 불로 증발시키며 빨아들인다. 조건이 참 결무하게 맞죠. 그런데 또 사주에 불이 많으면 진토로 화생토에서 빼들어가죠. 수국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봄의 겨울에 흙이 봄이 와서 녹을 때의 에너지 이런거 생각해 보시면 화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대강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 갑목에나 을목에 해당이 되면 이 말이 와 닿는데 아직 여러분 본인하고 관계 없으면 단계 나사입니다. 천천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상으로도 보면 되고 천간과의 관계 갑과 갑이 만나면 수를 이루게 되니 통화 강해야 되네. 당연히 입이 하나 더 생기면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갑과 을을 만나면 예서 무시하면서도 을에 대한 비애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자, 이 비애의식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육신법에 가면 갑이 갑을 만나는 것을 비견이라 합니다. 형제 또는 친구 또는 동료 또는 정적도 됩니다. 정적. 정적이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데 적이 된다. 내가 만약에 토라는 놈하고 놀라 할 때 나도 이놈을 좋아하면 지도 안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자도 되고 그래서 어깨를 나와 나란히 한다. 비견. 어깨를 나와 나란히 하는 거는 내하고 비등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갑목이 을목을 만날 때를 우리는 급제라 합니다. 이게 뜻이 뭡니까? 죄를 겁탈한다. 나의 죄를 겁탈한다. 그리고 여기서 예서 무시하면서도 예서 무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놈이 양목이고 이놈이 을목이기 때문에 양기는 을을 놓고 적 대놓고 싸우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상상력인데 그래서 예서 무시하는 척 하나 이게 지금 이게 비의식을 떨치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자, 나의 재물을 빼들어가는 것과 아울러서 만약에 경금이 있으면 이놈은 나의 어찌 보면은 뭐 친구 형제 다 됩니다. 동업자. 그런데 경금과 경을 합금해서 나를 때립니까? 안 됩니까? 인마가 배신자야. 인마가 안 그래도 미운데 지금 내하고 같이 이래 친구인데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그전까지 잘 놀다가 선생님한테 일러주는 거야. 선생님 일수가요 아이스케이크 하고요 이 학생들한테 공부도 잘 안 못써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비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요게 비견급제 요게 이제 한 개씩 여러분들이 단어 속에 익혀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갑이 을목을 볼 때는
을에 대한 비해식을 떨치지 못한다. 이게 그냥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는 왜 그런지 궁금하죠.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갑이 병을 보면 기가 상통하게 되니 목화통명이라 한다. 이게 목화통명이란 말은 뭐예요? 목기가 화를 만나지 못하면 목은 지향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의 공간으로 뛰어들기 위한 건데 화를 만나지 못하면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일의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목기를 가지고 계신 분 내년 내후년이 절대적으로 에너지가 상승하는 때입니다. 내년이 병술년 정해년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불의 에너지가 올 때 대운은 다 다르겠지만 세운으로 볼 때 자기 일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던 에너지를 불태울 수 있어요. 확 불태우는 겁니다. 나무 손들어 보세요. 나무. 나무들. 뭐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모디가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화기 손들어 보세요. 화기. 목기는 이 화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목기가 너무 왕할 때는 금기를 옆에 갖다 놓고 써야 돼. 그리고 내가 조사장님한테 내가 얼반 죽잖아. 경금 만나면 내가 도망간다. 답이 안 나오거든. 잘리거든. 근데 너무 많은 건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귀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천문지리 인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때가 왔다. 누구를 옆에 둘 것인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자, 그리고 갑목이 정화를 만나면 의기는 큰데 유통이 잘 안 되니 답답하다.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의기는 큰데는 이 말은 이놈이 이제 갑목의 입장에서는 정화는 병화를 보면 병화는 아까 우리가 형상으로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삐십니까? 열입니까? 삐시죠. 원래 목기가 갖고 있는 불이라는 개념이 확산돼서 멀리 가는 겁니다. 근데 빛은 그거를 소재로 해갖고 찢는 데 쓰는 거죠. 그리고 양이 음을 만나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니까 뜻은 있는데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갑이 무토를 만나면 산중에 낙락장송이라 병화가 없으면 인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밑에부터는 이렇게 이제 그 이런 말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주가 두 자로 되어 있는 사주 봤습니까? 없죠? 사주 몇 자입니까? 여덟 자라. 그리고 이렇게만 내놓고 집에 가서 내 사주가 뭐하고 붙었지 생각해가 이 전부 다 쓰이죠. 여덟 자로 되어 있으면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다 만나니까. 그리고 처음 사주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가 넘 사주 보려고 하면 이만한 종의 깨알 같은 글씨가 져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와. 그럼 온갖 맛 다 하니까 그 중에 맞는 게 있겠지. 반타작은 필요 없는 기라. 그리고 침 놓을 때 침을 처음 배우면 365개 혈자를 다 놓는 기라. 이어 놓고 더 좋은 게 있겠지. 또 쑤시고 또 쑤시고 또 쑤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사고 났는데 짜발이 100명 모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뭐 때문에 소통이 더 안 된다? 짜발이 주자 때문에 소통이 더 안 돼. 여기 혹시 이 단어는 편집해 주세요. 짜발이란 단어는 교통 순경 아저씨. 그래서 이런 데 너무 치우치지 마시라. 아직까지는. 자, 갑목의 통변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어려워지기 이제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사주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검색을 좀 해 주십시오. 올 샘플 2. 네, 아무나 보실까요? 여러분, 사주가 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지어올 때 됐죠? 이제 글자만 읽으니까, 그럴 때는 잠시 이제 머리 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있을 사람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된다? 일단 글을 봐야 됩니다. 글을 보시고,
그림도 아울러 같이 보시고 언제 태어났는가? 무엇이 주인공은 뭐? 기토. 그럼 여러분들은 기토가 어떤 놈인가? 우선 전체를 다 보지 못하니까 여기 토에서 기토를 보니까 변화가 느리지만 포용하는 힘이 있고 기토는 부드럽고 낮은 땅, 숫자로는 10, 음기를 흡수하고 질적 변화가 일어나며 호언장담, 집착, 온화, 방황, 의구심 뭐 이렇게 쭉 나와있다. 대강 그리고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다? 음적인 흙이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적인 흙이다. 그런데 언제 태어났다고?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자, 아주 더울 때 땅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면 아주 이때는 단순해지고 무식해져야 돼. 땅은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제 요즘으로 해석하면 상업적이냐? 아니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여튼 땅으로 보면 나무가 없으면 평가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일단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이 더울 때는 뭐가 필요할까? 물! 이게 답이다, 물. 그럼 1차적으로 이놈이 자라는데 문제가 없죠? 덥다는 전제에 불은 있죠? 설사 이 오화가 없어도 무관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라는 놈이 경금이라는 저수지를 갖지 못하면 달랑 나무한테도 가기 전에 흙이 물 빨아먹고 땡! 돼버리겠죠. 그래서 용신은, 내가 필요한 용신은 지지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가장 기뻐한다. 사실은 금이 여기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게 좋다? 밑에 있는 게 좋다. 그러나 아쉬운 따라 지금 연간이나 시간에 두고 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데 토생금, 금이 용신이 뿌리를 밑에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희신이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다. 그죠? 그럼 이 나무 자라는 데는 별 문제 없겠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대운의 흐름상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불이 많아지고 지금 내년같이 또 불이 많아지고 하면 이 물로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가를 우리가 재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주는 이미 균형을 어느 정도 적당히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운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굳이 사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로 갖다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사주를 한번 보십니다. 이제 꺼내 보세요. 자기 사주 적어놓은 거 있습니까? 노트에 꼭 적어놔야 됩니다. 자기 사주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가 여러분들 책 제일 앞에 여기다가 부치가 댕겨야 돼요. 부치가. 예? 맞방에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왜? 이 공부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라. 근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자기 사주 봐야 돼요. 자기 꼴린대로 생각하거든. 그래 혼자 소주 묵고 나는 막 우리 아버지가 왜 이때 나왔노 이래서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 제가 그랬어요. 3년을 엄마 내 시 틀렸지? 아이제 방법이 없어. 해를 바꿔봐도 뭐 그게 그놈이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자기 사주를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 책으로 서서히 공부해가는, 물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는데 자기의 천간이 다 나와있죠. 천간에 일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읽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자기 걸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논목에 들어가 보니까 개념이 여러 가지가 막 나오죠. 겨울에 나무는 뭐가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간목의 통변 해가지고 춘절에는 뭐가 필요하고 응? 자 여러분 이거 지금 32페이지 한번 봅니다. 역학은 명리학은 책을 보시면서 글자 한 개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행간을 보셔야 되는데 간목의 통변에 밑에 단락을 보면 춘절에 임계수가 천간에 투간하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했는데 여기서 투간이라는 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간에 나타나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여기 보십니다. 갑목이라는 일간을 쓰는데 천간에 투관된다는 말은 여기나 여기에 뭐가 오면 임이나 계수가 오면 이게 어느 때에? 춘절이라면 춘자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인, 묘, 진. 이 봄에 태어나면 왜 물이 있을 때 우달프가 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이때 나무는 살아나야 되니까 아직까지 추위가 있겠죠. 근본적인 필요한 게 뭐다? 화다. 화를 용해야 되는데 물이 와서 화를 끕니까 안 끕니까? 그래, 요게 괴로운 존재예요. 요게 요놈이 괴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춘절에 갑목이나 을목이 왜 인계수를 만나면 인생이 괴롭고 고달픈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이참수로 생각해 보셔서 이렇게 갑목이 봄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고 가장 나한테 필요한 거를 괴롭히는 놈.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제 다 결혼해 처자식이 있다고 보면 본인을 괴롭히는 제일 큰 요건이 뭐겠습니까? 내가 직접 우리 선생님을 한 방 때리는 거겠습니까? 알을 불러놓고 한 방 때리는 거겠습니까? 알을 조지는 기라. 그리 예를 들어서 이근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열에서 하나 날리는 거하고 자식 이런 거하고 어떻게 크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나무로 태어나 봄일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놈이 봄에 태어나서 불이 필요로 한대. 이 불이 우리에게는 자식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 자식을 물이 와서 절단 내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면은 갑목으로 볼 때 어디에 해당될까요? 엄마이자 공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에 자기 엄마하고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으면 효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거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이게 공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버리면 그 공부라는 근심의 씨앗이 오히려 삶을 흥미롭게 슬기롭게 만들지 못하고 생각 번뇌만 더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갑목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오늘 숙제는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수업까지는 어떻게 해오시는 게 바람직하냐. 자기의 사주를 책 앞에다 붙여오셔야 된다. 붙이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프린트해서 요만큼 잘라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요까지를 쫙 잘라서 요걸 잘라서 더 밑에. 그러면 대운, 세운, 월운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고 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 시를 모르시면 자기 것보다는 자기 자식 거를 갖고 놓고 뭐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사주를 놓고 볼 때 어려운 점은 이렇게 이제 오행의 관계로 보면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수에서 순환하는 관계와 서로가 상극의 관계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 그죠?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민군 이 따가리 표시인데 이놈들이 자연의 순리를 잘 한번 이어받아 뭐 해보려고 뜻은 좋은 걸 갖다 썼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사주를 놓고 표면적으로 음양의 숫자가 얼마인가 나올 수 있죠. 여기 지금 토기가 3개 수기가 1개 이렇게 따지면 어떤 놈이 제일 세요?
이놈이 세면 어떤 놈을 극합니까? 수를 괴롭힙니다. 이제 1단계의 공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라는 건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이 사주가 남자라면 아버지이자 재물이자 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좀 버거워져요. 이렇게 애를 놓고 나면 조금 분주해지고 아버지가 좀 버거워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행으로 따질 수 없는 거는 같은 흙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황금 송아지가 조상 때 있었다. 뭐 별반 한 게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예전에는 시가 없어도 사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할배가 돼지 잡고 우리 아버지가 소 잡았으면 난 뭐 잡을까요? 개나 닭이나 말 그런 거 잡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할배가 뭐 했는가하고 내하고 관계없어요. 오히려 내 행복의 주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처의 관계나 물론 자리로서 그렇고 글자로서는 이 처로서는 물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자식 위주로 행복이 결정됩니다. 내 자식이 잘났는가 못났는가가 더 괴로워. 우리 아버지 잘난 거는 들어주지도 않아. 예전에는 지가 아버지가 뭐 정승 판서를 했으면 그 가닥으로 묻고 살죠. 내가 뭐 고조 판서 아들인데 하면서 어디 가서 막걸리도 그냥 묻고 뻥도 치고 이런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귓방에 맞죠. 근데 내 아들이 뭔가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들 부르면 살아있으니까 오거든. 영향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글자의 에너지도 그래서 시가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진면목을 봐야 되는데 그 보기 위해서는 요걸 탁 누르시면 됩니다. 아, 그림이 달라졌죠? 이 말은 지금 어떤 가중치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놈이 세고 약한가를 보니까 아까 같이 토가 왕성한 거는 아니더라. 수기도 부족한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큰 무리 없는 사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까의 사주 다시 봅니다. 검색해서. 올. 예. 생각을 많이 하네. 이게 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따지면 생각이 많은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눈으로 봐도 오행 중에 수기의 에너지가 많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가 또 한번 눌러봅니다. 실제로 눌러보니 더 커졌어. 더 커졌죠? 이렇게 많으면, 이 수의 입장에서의 이 재물인 화를 쳐다보면, 요렇게 많은 입이 요만히 묶고, 양이 찰까요? 안 찰까요? 그리 늘 빈곤에 허덕이는 겁니다. 이 수기가. 그러면, 자, 짝으로 보면 어떤 놈이 와야 돼? 이거 많은 거 100품 맞습니까? 저 집에 테레비가 100대 있으면 그거 100품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대 말고는 다 100품이죠? 그럼 나머지는 그 테레비를 필요한 놈을 만나면 된다. 여기에서 이 사주에서 필요한 거는 뭐다? 화. 목, 화, 토는 다 유력하다, 그죠? 금수는 괴로운데. 자, 목을 쓰려니까 목은 공망 있어도 못 쓴다. 기회가 와도 내 눈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예쁜 건 알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나도 눈에만 보이시면 해볼 긴데 내 눈에 안 띄더란 말이야. 그게 에너지다. 여기에 화도 에너지가 지장간에 숨어있어서 무력하죠. 그러니 무력하니까 시뻘건 게 이렇게 와서 대운상 흘러와도 내가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주의 글자 하나가 목이라는 놈을 예를 들어서 임목을 놓고 위에 정화라도 하나 있거나 병화라도 있으면 이런 에너지가 오는데 이 사람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상태로 보면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 요놈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다면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됩니까? 내가 공부함 내 폼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은 끌어내되 지식을 자꾸 써물라면 안 돼. 아울러서 자기가 배출해내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죠. 많은 교류관계를 가지면서 자기 에너지를 전달하고 써야 됩니다. 재적인 활동은 이 약한 불을 살리는 것은 불을 통해서 살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 자기의 생각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이 자기 생각 고집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가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자, 자기의 에너지에서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이게 나의 사주라고 생각하면 목화로 갈 때 대운이 지금 목화로 화로 와 있죠. 별탈 없이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왜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내가 유리관 속에 갇혀 있고 바깥에 불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죠. 남자가 여자를 억수로 좋아하는데 괴롭히는 방법은 뭡니까? 여자가 없는 무인도로 보내는데 이가 아니라니까. 의자에 딱 묶어놓고 팔다리 다 묶어놓고 100명의 무희들이 빨가벗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 괴로울 때 내를 죽이는 방법은 단식원에 보내면 살 수 있어 내가. 같이 굶으니까. 근데 어떨 때 죽겠어요? 돈을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손이 요 조까지 뭔가? 조까지만 내면 되는데 요 날 묶어놨어. 속에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잘못 보면 그때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써도 뭐를 써야 됩니까? 토를 써야 돼요. 토를 써야 되는데 이제 화의 에너지로 바뀌니까 나의 용신의 시절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토가 뭡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관이죠. 직장. 직장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광, 이 물이 많은 거는 이분은 둘 중에 하나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심장, 소장 또는 심장, 소장까지도 전이되어 있어요. 방광의 암이 옵니다. 물 자체 가지고 있는 비뇨기 계통,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 사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공부하는 것은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이 지장간까지 고려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이 부모 원망하거나 자식 원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자기 공부를 통해서 주위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지금 표 잠깐 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 자료실에 저희들 사이트에 자료실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기가 아까 목인 수인분 화인분 다 있죠? 그죠? 여기서 아까 같이 수로 따지면 그러면 나에게 어디에 해당된다? 어머니, 외국, 할인, 권위, 예술, 학문에 해당이 된다. 본인 수는 본인 형제, 동료, 독립식, 자만심, 손재에 해당이 된다. 아울러 목은 어디에 해당된다는 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없는 거는 선생님이 훌륭했습니까? 학생들이 똑똑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고 자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